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대원 낙지젓갈입니다. 네. 대원 상호의 낙지젓갈이에요, 낙지젓갈. 저기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반 이상 먹었어요. 2, 3일 됐는데, 네. 반 이상 먹었습니다. 이거 뭐, 장난 아니에요. 이게 밥도둑입니다. 없죠? 어디 갔어, 이거? 아, 저희 아내가 사실 낙지젓갈 처음에 제가 가져왔을 때 별로 안 먹는다 그러더니 반 이상을 먹었어요. 참네. 일단 저는 다른 반찬이 없어도 낙지젓갈이면 충분히 밥한 두세 그릇은 아주 아주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떨어졌어. 아까워. 뭐야, 없어. 또 사면 되지. 뭘 걱정을 해. 오, 바닥이 보이네요.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저희 와이프가 며칠간에 다 먹었어요. 와이프는 이제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죠? 오, 진짜. 보이시나요? 빛깔 보세요. 아, 입에 침 벌써 고였어. 들어보세요. 맛있겠죠? 아, 이거 숨겨놓을까? 여기 이제 마늘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거 마늘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맛있어요. 자, 밥을 데웠습니다. 밥한 숟가락에. 뜨거운 밥한 숟가락에 이걸 내가 오늘 진짜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먹어버리고 그래. 자, 이렇게 낙지 젓갈을 올려가지고 좋아. 여기 광주에 계신 분들은 직접 사서 드셔도 되고요. 광주가 아닌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일단 지금 남은 양으로 봐서는 이번 주말에 다시 주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야? 이거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진짜 쉬지 않고 들어가. 그리고 제가 이 젓갈류는 가끔씩 제 입맛에 안 맞는 젓갈이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안 맞을 때는 따로 양념을 좀더 하거든요. 근데 이 대원 상황의 대원 젓갈은 양념 안 해도 돼요. 그냥 나 뭐하니? 되게 카메라를 보면서 밥을 들려고 하니까 되게 맛있는 모양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리고 뒤적거리기만 하고. 그래도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좋다. 어디 거냐면 대원상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일 아침에, 저희 아침이 주말이니까 토요일이니까 먹을 것 같고요. 일요일까지 먹으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일요일날 주문해봤자 월요일 아침에 또 주문하면 되지. 낙지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시켜보세요. 좋습니다. 낙지 좋아하시는 분들, 젓갈류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합니다. 대원상의 낙지젓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해결할게요. 안녕.